인천 시민들에게 KTX 직통 연결은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차량 공급 문제로 당초 예정됐던 오는 2025년 개통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전국 주요 도시를 두 시간대로 연결하게 되는 인천발 KTX. 인천 송도역에서 안산 초지역, 화성 어촌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계획인데 오는 2025년 6월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상 개통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짚고 나섰습니다. 당초 전력 소비량이 낮아 저탄소 열차로 불리는 EMU 320을 2편성, 그러니까 두 대를 신규 도입하려 했지만 입찰이 세 차례 무산되면서 한시적으로 기존 열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제품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인천발 KTX를 일부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부라도 개통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차량을 어디서 빼서 여기다가 투입해야 되느냐. 한국철도공사는 다만 이번 달 4차 입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입편성을 독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평택고속 개통 관련해서 15편성이 있거든요. 그 물량하고 합쳐서. 인천시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 시는 어제도 국토부에 협력을 요청했다며 지역 의원들과도 합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는 기존 계획대로 2025년에 개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종 인가 주체인 국토부도 2편성 도입에 차질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 대비용으로 구매했던 EMU 320 2편성을 인천발 KTX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